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서 열방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우나 약사이고요. 제가 2021년에 11월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라는 책을 냈고, 이번 2023년 1월에 열방약국 말기암 통환요법 상담소라는 책을 또 쓰게 된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작가님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다고. 저 네.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근황 좀. 아, 근황이, 네. 요즘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또 많은 환자분들에게 저의 책이 알려져서 굉장히 상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바쁘고 저한테 상담 되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오래 기다리게 되는 여러분, 제가 연락을 빨리빨리 못 받아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번 두 번째 열방약국 말기암 통환요법 상담소라는 책은 이제 아버지의 그암 이제 네. 극복기죠. 네. 그 당시에 그 아버지 진단 당시 상황 어땠나요? 아버지가 2022년 4월 달에 이제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뭐 전혀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이제 서서히 체중이 갑자기 한달 사이에 4, 5kg가 빠지고, 그다음에 머리 뒤에 한달 전에 뾰드락지가 났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골프공 크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피부과를 가서 항생제를 복용해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형 병원 피부과를 가게 된 거고,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아, 원발암은 폐암이다. 이게 갑자기 진단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암 진단을 그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진단을 받자마자 저희는 이제 제가 유방암을 알았기 때문에 네. 식이요법을 완전히 도입을 했죠. 제 이전 동영상에 보시면 우유, 유제품, 고기류, 밀가루, 식용유, 설탕을 일단 금지하고, 제가 항상 쓰는 여섯 가지, 여덟 가지 야채를 찌거나 또 생으로 갈아서 먹는 식이요법을 전격적으로 실시를 했죠. 지금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에서 10일 선생님 만나는데 그런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검사를 한 환자시라면 이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냥 결과 뭐 아니겠지, 뭐 암이 아니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조직 검사를 일단 해서 상처를 냈잖아요. 네. 복구하면서 이 암세포, 잔존 암세포들이 복구하면서 혈관을 타고 혈액을 타고 다른 곳으로 충분히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도 이제 평소에 어떤 음식들 좀 즐겨 드셨었나요? 저희 아버지는 일단 흡연을 한 60년 하셨고, 뭐 술도 가끔 드셨고, 네. 간식을 좀 많이 드셨죠. 믹스 커피 많이 하셔서 한 세네 네. 잔 항상 드셨고, 뭐 빵, 떡 이런 거 좋아하셨고, 과자도 드셨고, 뭐든지 가리지 않고 잘 드셨는데, 이런 습관들이 있었고, 일단 흡연으로 인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들을 좀 먹지 말라고 제안하셨어요? 일단 고기류. 힘이 없는데 그래도 뭐라도 뭐 소고기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 안에 있는 포화 지방산이 문제예요. 포화 지방산은 우리의 그 세포막을 좀 굳게 만든다고 그럴까요? 세포막에는 인지질층이라고 해서 그 기름층이 있는데 그게 물에 떠 있는 것처럼 튜브에 떠 있는 것처럼 둥둥 떠 있어야 되는데 포화 지방산은 이거를 둥둥 떠 있지 못하게 딱 굳어버리게 하거든요. 세포막이 그 세포의 뇌에 해당이 돼요. 근데 뇌가 좀 영민해야 모든 신호나 영양소나 이 전달을 잘 받는 건데, 그것이 문제가 된게 지금 암 환자의 세포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기를 뭐 기력을 준다고 고기를 먹으면 이 포화 지방산 때문에 더 세포막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드시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포화 지방산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네. 그게 이제 고기와 우유인 거고. 그쵸. 네. 그 이제 식이 말고도 이제 할 일을 두 가지 규정하셨다고. 어떤 거두 가지를 규정하신 건가요? 일단은 보호자들이 또뭐 아내나 이렇게 보호자가 준비해주는 항암 식이 식단을 받아들여라. 이거 먹는 건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누가 대신해줄 수가 없죠.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를 끊어야 되는 거. 흡연도 결단하고 끊어야죠. 살려면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것과 또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굉장히 종류가 좀 많은 보충제 천연물들을, 이것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사올 수는 있는데 먹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니까 이두 가지만 해달라. 어렵다면 어렵지만 또 살기 위해선 쉬운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만 하시면 된다. 분명히 3개월 내에 암의 크기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고 네. 목표를 제시했을 때 또 그대로 하셨을 때 정말로 3개월 한 달 반 만에 암의 크기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제 암 경과의 상황 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네. 처음에는 이제 폐암 원발에 왼쪽에 7cm 오른쪽에 한 3.5 거의 이렇게 사진을 보면 네. 막 꽉 차 있어요. 암으로 아래쪽이 암으로 하얗게 차 있어요. 네. 간에도 2.5 그러니까 가까운 장기로 이제 항상 가까운 장기로 전이가 돼요. 네. 갈비뼈 우측 갈비뼈 위쪽으로 복강에도 이렇게 피부로 겉으로 툭 붉어져 나올 정도로 전이암이 컸어요. 그것도 한 골프공만 했고 네. 머리 뒤에도 골프공만 한 게 그 두 가지가 없었다면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폐가 소리 없이 진행이 된 거예요. 숨 쉬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었고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말기암은 갑자기 진행이 확 커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 체중이 5kg에서 10kg가 그냥 이유 없이 빠져요. 그럴 때는 암을 의심해봐야 되고요. 병원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혀가 새카맸어요. 혀가 네. 백태도 있고 뭐 황태도 있고 빨간 혀도 있고 그런데 네. 까만색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혀가 까매질 정도로 혈액이나 영양소가 혈액 공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그 혈액과 영양소는 다 어디로 갔느냐? 암으로 가는 거예요. 암이 다 빨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 혀가 새카맸어요. 그래서 정말 4월에 혀를 봤을 때 좀 절망적이었죠. 저런 혀를 보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이겠다라고 이게 수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린 보충제와 천연물과 식이요법 또 항암제를 맞았을 때 15일 만에 혀가 황태로 변하고 그다음 정상 한 달 만에 혀가 일단 딱 정상이 됐다는 건 네. 이제 영양 성분이 정상 세포로 정상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 5월 초부터 항암을 해서 6월 말에 CT를 찍었는데 반으로 줄었어요. 와 진짜로요? 말씀하신 대로? 네, 말한 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초부터 이 말기암 책을 집필하면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아빠는 나을 것입니다. 제 1장에는 아빠가 어떻게 나았는지 제가 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탈고를 11월 말에 할 건데 네. 늦어도 12월 초까지 아빠는 의미 있는 CT 결과를 저한테 가져오시면 됩니다. 정말 말한 대로 저는 11월 말에 탈고를 했고 12월 7일 날 아버지의 그 11월 말 CT 결과가 나왔어요. 전이암이 다 줄었죠. 와. 그리고 원발에도 우측은 없어졌고요. 왼쪽에 위그레스라고 해서 퇴축 상태로 그러니까 네.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2cm 정도 지금도 아마 더 줄어들었겠죠. 4월에 이제 CT를 또 찍을 거예요. 4개월 네. 만에. 아 근데 지금 컨디션 상으로는 너무 모든 혈액 수치가 정상이세요. 세 가지 항암제를 6번 맞았는데 네. 이제 9월 말에 항암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게 면역 항암제는 덕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 오류가 나면 나를 덕으로 인식을 하는 네. 그런 부작용이 나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언제 날 수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네. 가볍게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올 수 있고 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전신 부종이 났죠. 다 부어올라서 휴렉처럼 변했어요. 귀도 붓고 코도 붓고 뭐 전신 발진에 몸무게가 네. 3kg가 찔 정도의 부종이 왔어요. 만약에 주무시고 있는 동안에 기도가 부었다면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됐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 다음에 또 만약에 항암제를 쓰잖아요. 그럼 네. 하이퍼 프로그레시브 디지즈라고 해서 네. 뭐 고진행성 종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50% 이상의 속도로 증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암제를 썼는데 더 이상 줄지 않고 암이 는다, 커진다 이러면 이거는 내성과 부작용으로 보시고 항암제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냥 항암제가 막고 있는다고 해서 암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9월 달에 항암물 중단을 선택을 하는데 네. 저희 가족이 다 가서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네. 선생님 왈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가족분들이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가족분들이 있을까요? 작가님 저는, 역사니까 가능하죠. 네, 네.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 논문 준비를 해서 다 가서 선생님이 계속 맞으라고 하면 이거 하이퍼 프로그레시브 디지즈 난 건데 날 텐데 어떻게 더 맞으라고 합니까? 하면서 전 따지려고 그랬는데 결정하라 그래서 저는 그럼 안 합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중단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보충제를 썼기 때문에 10일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다음부터는 어떤 병원에 치료받지 않고 10월, 11월 두 달을 지냈고 12월 초에 사라진 거예요. 아 근데 일반적으로 네. 작가님은 이제 제가 두 권의 책 인터뷰 해보니까 식이 관리가 굉장히 전 특징적인 포인트라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보통은 이제 항암제를 맞으면은 네. 암이 줄어든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 어떤가요?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네, 네. 말기암은 특별히 처음 한두 번까지는 좀 줄어드는 척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치가 나, 종양 표지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종양 표지자, 뭐 AFP도 있고 암종에 따라 CA19-9도 있고 CEA라는 것도 있고 이것은 다 제 책을 보시면 암 줄기 세포성 표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 0기에서 2기까지는 이 종양 표지자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암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말기암 이 종양 표지자 수치가 막 만 배씩 높아요. 100배, 만 배 이렇게 높거든요. 야. 이거는 0기에서 2기 암과 다른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0기에서 1, 2기는 암세포고 네. 이 4기 암 암 줄기 세포가 발현이 돼서 이 수치들이 올라가는데 AFP, 뭐 CA19-9, CEA 이런 수치들은 언제 측정이 가능하냐면 태아 때 발생되는 네. 그런 항원들이에요. 태아, 배아세포 때. 네. 배아세포가 중지가 있습니까? 없죠. 계속 엄청난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수정란이 10개월 만에 3kg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랑 같은 성장 인자, 어떤 그런 항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배아. 근데 왜 4기암에서 이런 게 생기죠? 이게 바로 요즘에 최신의 이론입니다. 네네. 2000년, 또 2010년, 2020년에 와서 엠브로이닉 테오리라 해서 캔서와 암과 배아 세포가 성장 기전이 비슷하다. 완전 똑같진 않고 비슷하고 그때 발현된 배아 때 발현되는 그런 분자 기전 또 이런 성장 인자들이 이 말기암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말기암을 죽이는 약들은 태아를 제거할 때 쓰는 그런 약제들을 천연물을 써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렵지만 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요거를 억제하는 항암제는 사실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왜 지금 의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4기암의 생존율이 1%도 오르지 않고 똑같은 이유가 아직 현대의학적으로는 이 암 줄기세포를 제어하는 항암제, 표적제, 면역치료제가 거의 전무한 것이죠. 그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마 암에 걸렸거나 혹은 이제 말기암을 둔 가족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암 관리법 5가지 네.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식이요법 네.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전 정신력 목표를 제공하는 거죠. 네네. 몇 년을 살 건지 선택을 하라. 80세였는데 제가 처음에 아빠 15년 더 살 건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선택하실 거냐, 살 건지 죽을 건지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네. 15년은 너무했다. 95세는 암 걸린 사람이 좀 너무 오버다. 그래서 그럼 네. 10년만 살까요? 그래서 그럼 우리 10년을 더 사는 걸 목표로 하자.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때 나중에 아빠가 여동생한테 나는 7년만 더 살란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벌써 작년 4월이고 오늘 2월 말이잖아요. 네, 네. 네. 벌써 1년이 또 벌써 지나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90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은 문제 없을 정도의 지금 체력이세요. 네. 네. 그리고 식단 준비하고 결핍되어 있는 영양소를 채우자. 그래서 15가지 보충제를 채웠고 또 천연물을 통해서 7가지 그 천연물이 들어간 그런 특허 제품을 통해서 모든 신호 전달, 암이 올 수 있는 모든 신호 전달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쓰는 이유는 네. 암은 한 가지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EGFR 변이가 있다. 뭐 그럼 이대사를 막는다. 뭐 VGFR을 막으니까 아바스틴으로 막는다. 뭐 알크를 막기 위해서는 뭐로 막 알림타로 막는다. 뭐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표적 치료제는 딱 한 가지만 막는 거예요. 한 가지를 막는데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고 그 다음에는 내성과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기하면 그렇게 6개월 하다가 네. 또 항암제 또 바꿔요. 새로운 걸로 하나의 표적만 막는 거. 근데 암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암이 오는 이유는 사실 수십 가지 병의 결과인 거죠. 네. 내 몸에 뭔가 부족한 것에 수십 가지 결론으로 나타난 게 암이기 때문에 막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표적을 천연물과 보충제를 통해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요법이 효과가 빠른 이유는 아마 이런 거죠. 항암제는 단 하나만, 표적 치료제는 한 가지만 막는 거예요.
그것도 표적 있는 경우 검사를 해서 아 무슨 변이가 있습니다. ALK 변이가 있습니다. VGFR 변이가 있습니다. 네, EGFR 변이가 있습니다. 헐2가 발현됐습니다. 에스트로겐 과발현입니다. 그러면 딱 하나씩 그걸 막는 거죠. 네. 근데 암이 그렇게 몇 가지만 늘어오는 게 아니에요. 네네. 두경부암 같은 경우는 제가 NGS라고 뭐 염기서열 뭐 변화, 네. 유전자, 변이 1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약이 없다는 거죠. 약이 없으면 여러분 세포독성 항암제를 씁니다. 그 1세대 1960년대 나온 항암제인데 독이죠. 정상세포에도 엄청난 손상을 주고 그걸 막는다고 해서 뭐 잠시는 증식을 억제시키니까 네. 세포 주기를 억제해서 증식을 억제하지만 뿌리까지 해결을 절대 못해요. 근데 이 암 줄기세포는 뿌리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수정란 하나가 3개월 만에 10kg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왜 식이요법을 강조하느냐.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환경부터 암이 좋아하는 환경, 산성환경, 염증 있는 환경, 저산소 환경 이것만 기억하시면 일단 산성을 약 알칼리로 바꿔주기 위해서 먹는 것부터 산성을 먹으면 안 되겠죠. 육류, 우유, 밀가루 다 몸을 뭐로 만든다? 산성화를 만든다.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야채 먹으면 산성에서 약 알칼리로 변화된다. 너무 심플하잖아. 네네.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죠. 보충제 뭐 수십 개 먹어도 내가 맨날 고기 먹고 우유 먹어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너무 심플해요. 사실 암을 고치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협력. 말기암은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똑똑한 분이 환자가 못 읽어요, 책을. 말기암 책을 읽으세요. 요약 정리하시고 방향을 딱 잡으세요. 한 분의 이제 췌장암 환자 조직 검사를 하고 마침 그 주에 제 책이 나온 거예요. 네.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저를 발견하고 책이 나왔다. 목요일날 보고 이틀 동안 보고 약국으로 토요일날 찾아오셨어요. 야. 따님이. 네. 정말. 제 1세에 옷 하나 있었는데 그걸 네. 찾아갖고 네. 오실 정도로 이에 너무 꼼꼼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아, 막 형광펜에다가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줄거갖고 정리해서 오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약사님의 요법이 굉장히 신뢰되고 맞는다 해서 식이요법부터 하고 보충제 요법을 시작을 했어요. 왜 아까운 시간 기다리지 말죠. 결론은 이제 그분도 췌장암 아버님이 4기셨어요. 네. 몸무게가 남자분도 51kg. 되게 약하신 거거든요. 그런 저체중에서 혈액 수치도 뭐 백혈구가 4점대 원래 정상인은 건강한 정상이 6점대거든요. 네. 4점대에서 항암제를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3, 2 이렇게 되면 맞아요. 기운이 뚝 떨어져서 진짜 한두 번 맞으면 그 항암제를 이겨낼 체력이 없어서 맞을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두 번 한 혈액 검사지를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살펴보니까 혈액이 안 떨어져 4에서 그냥 4로 유지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식사도 잘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고 있으신 거죠. 그렇게 똑똑한 한 분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환자도 자기 주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항암제 설명해 주실 때 뭐 세포독성 항암제, 뭐 표적치료제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세 가지 항암제 종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세포독성 항암제. 항암제 맞으면 머리 빠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머리를 다 탈모하고 밀어야 되고 가발을 써야 되는 그런 항암제가 세포독성 항암제. 이거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거야. 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가 되는 그런 사이클을 만드는 사이클을 거기에 작용해서 두 개가 못 되게. 네.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이 여러 사이클 단계에서 S기, 뭐 G1, 뭐 M, G2가 있으면 네. G1을 막으면 S기에 다 몰려있는 거야. 아... 두 개를 못 되게 하는데 S기에 막 몰려있다가 얘가 어떤 게 되냐면 다핵, 핵만 많아지면서 크기가 커지는 거야. 다핵, 거대, 암세포가 돼요. 얘가 바로 암 줄기세포로 가는 네. 직전 단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암제를 이 세포독성 항암제를 계속 맞을 수가 없는 게 네네. 이게 폴리플로이드 자이언트 캔서 셀이라고 이것도 최신 이론이에요. 최신의 그런 결과죠. 논문 결과인데 이것이 많이 만들어지고 결국 얘는 암 줄기세포로 갑니다. 항암제만 계속 맞을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는 항증식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식을 억제하고 뿌리까지 뽑아주는 게 아니야. 네. 증식을 뭐 아주 좋으면 80% 정도 증식을 억제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20%는 계속 성장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일단 수술 가능한 뭐 유방암이다. 유방을 암 부분을 없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증식제를 쓰면
이제 관리가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한 암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쓰면 잔존암을 좀 암세포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네. 자기암은 수술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증식제만 써서는 일단 해결이 안 된다는 거가 좀 보이시죠. 그 세포독성 항암제는 줄기세포까지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첫 번째고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거.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서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표적 치료제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그냥 한 가지에만 표적이 있어야 돼요. 변이 검사를 해서 네. 어떤 것이 발현되는지를 봐야 돼요. 발현이 안 되는 암은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에스트로겐 과발현이니까 뭐 타목시펜을 쓴다 이렇게 되고 뭐 헐투다 그럼 뭐 허셉틴을 쓴다 네. EGF가 발현됐어요. 그러니까 검사제 그게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표적도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표적이 있다고 막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것도 6개월 최대 6개월 아주 특이한 경우 뭐 1년 2년 쓰겠지만 항상 내성이 따른다는 거 부작용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언젠간 온다는 거 항암제가 근데 세 번째가 이제 굉장히 면역 항암제라고 이제 카터 대통령이 90세 네. 흑색종인데 네. 이 면역 항암제를 맞고 완치가 됐는데 바로 어젠가 그제 인터넷 기사에 떴어요. 뭐라고? 99세인데 네. 뇌에 전이가 되셨대요. 네, 전이 돼서 이제 네. 어떤 치료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또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면역 치료제를 써서 그래도 90세, 네. 9년을 더 산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것도, 그것도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PD-L1, PD-1, 뭐 이런 발현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이것도 발현이 없는 경우에도 4기에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그냥 면역 항암제를 쓰는 거예요. 왜 쓸 게 없으니까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발현이 지표가 없는데 이제 한 대씩 맞으려면 한 달에 5-600? 네, 비싸네요.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비쌉니다. 고가예요. 그거는 본인들이 또 선택을 하라고 하세요. 그럼 환자들은 그래 그냥 불확이라도 잠시 네, 심정으로 네. 한번 써보는데 PD-L1 0% 근데 써봤자 키트루다를 저희 아빠는 PD-L1 80% 발현이어서 네. 4기고 80% 발현되면 보험 혜택을 받아서 썼어요. 근데도 6번밖에 못 맞았어요. 원래 2년을 맞을 수 있는데 6번 맞고 부작용이 너무 낮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지식을 가져야 자기는 선생님이 선택하세요 라는 게 많아요. 네. 꼭 이걸 하셔야 됩니다. 왜 선생님도 자신이 없잖아요. 네, 선생님도 몸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신약에 있는데 써보실 수 있습니다. 임상에 있는데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 이런 신약 승인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기존 약이 네. 2개월 기존 약보다 실험 세상에서 2개월 더 산다 하면은 승인이 나와요. 아 조금 나아지면 승인이 네. 나군요. 기존보다 2개월만 나아지면 이제 신약 승인이 나는 거예요. 임상은 아직 신약 승인이 아닌데 실험인데 내가 실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겠죠. 그렇죠. 정리해 보면은 일단 세포독성 항암제는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 번식을 막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그쵸. 전이를 막아주는 건가요, 그럼? 아니요. 전이를 막아도 다른 건가요, 이거? 네, 증식 커지는 네. 걸 막아주는 거죠.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니까 네. 요 중간을 과정을 끊어주는 거예요. 잠시는 증식이 억제되죠. 그러니까 그대로는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증식이 계속 되면 전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개념인가요? 그렇죠. 증식이 커지면서 네. 이제 중심암이 막 5cm, 네. 3cm 중심부는 혈관으로부터 되게 멀어지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혈관이 뭐 미세한 모세혈관이라도 네. 끌어당겨. 그러니까 네. 신생혈관을 만들어요. 얘가 살려고 네. 없던 혈관을 만들면서 네. 그게 전이가 일어나요. 암이 커지면 영양소를 받기 위해서 중심부는 네. 저산소가 돼요. 그럼 얘는 살고자 혈관을 만들어내요. 모세혈관 네. 같은 거를 막 갑자기 만들어서 혈관을 타서 이게 오게 되면 그 혈관을 타고 다시 다른 부위로 그쵸, 전이가 되는 거예요. 커지면 네. 암 중심부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신생혈관을 만든다. 그래서 이걸 신생혈관 억제하는 게 신생혈관 억제제 아바스틴. 그러니까 혈관만 억제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신생혈관 안 맞는다고 암이 안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럼 표적 치료제는 이제 그 발현의 그 단계를 끊어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하나. 네, 한 표적. 네. 하나의 세포막에 네. 신호 전달의 그 수용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이런 암 환자 말기암에 발현되는 이 수용체는 정상인은 발현이 되지 않아요. 약간 세포막이 미친 거죠. 신호 전달이 약간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난 환경들이 있었다. 네네. 네. 그럼 면역 항암제는 어떤 걸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걸 주냐고요? 그러니까 세포독성은 증식을 막아주는 거고 네. 표적치료제는 하나의 그걸 네. 막아주는 건데 네. 면역 항암제는 면역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T세포가 네. 우리 몸에 이제 백혈구 내에 T세포라는 것이 적이 오면 얘가 가서 죽이는 거야. 킬러. 아~ 킬러 역할을 하는 애인데 이 암 환자는 이 T세포가 갑자기 바보가 돼 있는 거야. 잠자고 있어요. 네, 네. 암이 와서 막 해도 이 T세포가 어떤 이유든지 네. 얘가 바보가 돼서 눈 감고 자고 있으니까 네. 이 면역항암제는 얘를 깨워주는 거예요. 아... T세포를 깨워서 저걸 인식해. 근데 그것도 이제 T세포가 잠자고 있는 암인 경우에 가능한 거죠. 네, 네, 그죠? 네. 그쵸, 그쵸. T세포 멀쩡한데도 암, 다른 암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세포막의 네. 문제라든지 뭐 네, 여러 네.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T세포가 갑자기 부작용은 나를 네.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네. 되겠어요. 그럼 이게 특성에 따라 쓰는 거지 이게 그렇죠. 뭐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케이스가 돼야 해당이 돼야 쓰는데 네. 그러니까 케이스가 이두저도 아니면 1세대밖에 쓸 게 없다. 세포독성 항암제를 쓴다. 그 작가님이 시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그 항암 음식 준비법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암 음식 준비법은 네. 그냥 인스턴트는 여러분 안 되고요. 흰색 들어가는 거 안 되고 일단 밥은 잡곡밥. 네. 잡곡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현미에 있는 미네랄. 근데 네. 흰쌀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밥은 꿀떡꿀떡 잘 넘어가고 포도당은 공급해주는데 영양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콩도 넣고 뭐 귀리도 넣고 현미도 넣고 뭐 조수수 그런 거에 다 각각의 잡곡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근데 이제 암 환자들은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이 잡곡밥을 좀 드시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럼 충분히 불려서 조금 더 이렇게 묽게 거의 죽에 가깝게 그렇게 끓이셔서 소화력이 약하신 분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 정말 조금의 이제 흰쌀을 넣어서라도 조금 드셔야 되는 영양 결핍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네네. 영양 실조로 안 가게끔 밥은 그렇게 하시고 그 저희는 저희 엄마가 누룩 그 이렇게 잡곡밥을 한 걸 가지고 후라이팬에 눌렸어요. 콩 넣고 잡곡을 여러 가지 잡곡에서 눌려서 집에서 누룽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를 맞고 온 날은 정말 따뜻한 국물류밖에 안 들어가요. 네. 밥, 뭐 반찬, 뭐 매운 거 못 먹을 때는 그 며칠은 소화가 안 되는 항암제 맞는 며칠은 그 잡곡밥으로 만든 누룽지. 그러니까 시판엔 그런 좋은 누룽지는 없죠. 네. 그거를 두껍게 해서 그거를 끓여갖고 드시면 충분한 한 끼 식사가 되고 그다음 저는 달걀, 삶은 달걀 5년 먹었습니다. 네네. 1등급 1번 네. 달걀 하루에 한두 개씩 5년 내내 먹었고 지금 5년 동안 아침마다 저 몽땅 한 8가지 갈아서 먹었어요. 야채를. 집에 사과는 있죠. 사과 반개. 네네. 양배추, 브로콜리 찌세요. 살짝 찜기 찌고 뭐 파프리카, 당근도 뭐 소화활용이 약하신 분은 네. 당근, 토마토도 살짝 거기다 같이 다 넣고 찌면 돼요. 그럼 벌써 7가지 되죠. 네. 오이 좀 생으로. 그러니까 항암할 때 너무 센 거가 안 되는 분들은 네. 익힌 것만 드시고 적당 뭐 2기 정도는 오이 정도 넣어도 돼요. 그리고 비트 같은 것도 살짝 찌고. 그래서 뭐 요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씻어가지고 등정등정해서 딱 찐 다음에 네. 잘 갈리는 믹서기에 다 넣어요. 몽땅 넣어서 갈아요. 근데 이게 골고루 야채를 이만큼 먹을 수가 없어요. 씹어서 먹으려면 항암 중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화를 잘 되게끔 해서 갈아서 죽처럼 이렇게 떠서 드시는 거예요. 죽염 조금 넣고 저는 액상 오메가 거기다 넣고 그다음 동결건조가루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녹즙을 해 먹을 시간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야채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유기농 동결가루에 저는 요즘은 이제 꿀 하루에 한 포 정도 거기 타서 먹든지 물에 타서 생수병에 타서 하루에 한 포를 드시면 10가지 8에서 10가지 녹색 채소를 흡수할 수가 있어요. 녹즙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산성화를 약알칼리로 가장 빠르게 해주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 벌써 몇 가지입니까? 거의 18가지, 네, 네, 20가지를 네. 아침 한 끼에 항암력이 있는 이야. 식품들을 먹기 때문에 제 피부를 보세요. 지금 화장도 했지만 사실 그냥 맨 얼굴도 광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3차 항암부터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혈색이 달라집니다. 보충제만 의지하지 마시고 네. 보충제도 사기는 써야 돼요. 네, 이렇게 한 끼에 20가지 정도를 네. 한꺼번에 섭취를 하시면 항암도 되게 쉬워져요. 해독이 굉장히 빠르게 되거든요. 그 계란 번호 그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달걀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1, 2, 3, 4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산지, 네. 어떤 생육 환경인지, 그다음에 그 닭의 번호가 써 있는 거죠. 네. 네.
맨 끝에가 1, 2, 3, 4가 돼 있는데 네. 일반 닭장에서 케이지에 넣어서 사료를 먹은 애는 4번. 가장 일반적인 네, 거죠? 4번. 네. 이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그 계란의 노른자에는 4번에는 오메가 6가 많아요. 3번 조금 더 나은 애, 네. 2번 조금 풀어놓고 키운 애, 1번은 이제 이렇게 목초를 먹이고 이렇게 방목한 애, 1번 달걀을 우리는 먹어야 돼. 그러면 그 노른자가 달라요. 진짜 네. 냄새도 없고 네. 매일매일 제가 5년을 먹었는데 질리지가 않아. 어떻게 예전에 달걀을 먹으려면 막 퍽퍽하고 못 먹었거든요. 4번 달걀은 이제 딱 맛이 틀려요. 노른자에서 맛이 틀려요. 비린 맛이 나요. 근데 1번 달걀은 되게 고소하고 네.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근데 오메가3가 많아요. 우리 몸은 오메가3가 필요해요. 세포막에 인지질을 둥둥둥둥 크게 해주고 세포막을 그 신호전달을 잘하게 하는 거 오메가3가 해주거든요. 6, 네. 우리 몸은 지금 6가 너무 많아요. 오메가6 과다. 1대 20이에요 지금. 네. 우리 한국인은 오메가 3대 6가 1대 20 건강한 사람은 1대 2 그러니까 20만큼이면 이걸 낮춰주고 얘를 올려줘야 그쵸, 되죠. 그러니까 오메가 3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판되는 생선 오메가 뭐 RTG 오메가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정상인들은 드셔도 되는데 네. 암환자한테는 좀 부족해요. 제가 그 작가님 말 듣고 1번 달걀을 또 이제 구매해서 네, 먹어봤는데 네. 맛이 어떻든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노른자가 네. 노랗죠. 저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 사면 뭐 얼마나 다르겠어 달라요 이 생각을 하고 네. 왜 이렇게 비싸 그냥 말씀해서 맞아요. 먹어봤는데 다르더라고요. 맛이 달라요. 네, 맛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색깔부터가 노른자가 네. 아주 주황빛이 납니다. 네. 1번 달걀 1번 달걀 파시는 산지 분들이 저한테 연락 올 것 같은데 네. 어디냐고 막 하니 인터넷에 다 치면 나옵니다. 네. 1번 달걀. 그 미국의 암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디자이너 푸드라는 거 좀 소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암 연구소에서 디자이너 푸드라고 3단계, 2단계, 1단계로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모든 야채와 과일들이 그 피라미드 푸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단계에는 뭐 과일류, 블루베리, 당, 뭐 이런 거. 뭐 2단계는 뭐 양파라든지 녹색 샐러리, 뭐 양배추, 네. 브로콜리, 뭐 이런 게 다 들어갔고 1단계에는 뭐 생강, 마늘. 1단계가 생강, 마늘, 양배추, 당근, 샐러리, 녹색. 2단계가 양파, 녹차, 강황, 통밀, 현미, 감귤류, 가지류, 십자화과. 3단계가 키위, 딸기, 오이, 버섯, 보리, 베리류. 이거를 그냥 매일 이만큼 다 드시는 거예요. 저는 거의 매일 이 정도 먹죠. 이 1, 2, 3단계에 있는 디자이너 푸드에 있는 걸로 식단이 거의 구성된다고 보면 되죠. 아, 이거 근데 야채를 이제 얼마만큼 드세요? 아침 식사로? 아침 식사로? 네. 한 이만한 접시에 이만큼? 그러니까 뭐, 두 손으로? 네. 두 손 가득? 이거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이게 한 번에 다 먹는 거죠. 한 끼 식사가? 네, 그 정도를 해서 갈아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에 이만큼, 네. 손에 이렇게 집히는 정도, 한 끼. 한 끼 이 정도 양을 먹어야 된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네, 이 정도, 이 정도.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지키는 게 어렵죠, 사실. 네. 그러니까 지속력, 실행력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환자와 가족이 이해해야 되는 치유의 첫 걸음은 뭘까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야채 섭취를 극대화하라. 이전에 뭐 샐러리도 먹었어요. 샐러드로 먹었어요. 네. 뭐 잘 하고 계신데 보면 제가 요구하는 양만큼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정말 조금씩만 국대적으로 네. 한 대접은 드셔야죠. 갈아서. 그런데 거기에 거의 20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네네. 네. 이 정도로 드셔야 돼. 한 끼는 최소한. 관리를 더한다. 두 끼 드셔야죠. 그 대신 체중이 너무 저체중인 분들 이걸로 식사를 대용하면 살이 빠지기 때문에 네네. 밥을 드시면서 요거를 좀 드셔주시라. 너무 췌장암이라든지 너무 소화를 못 시키는 뭐 간암위암 이런 분들은 체중이 너무 저체중이면 이것도 이걸 간식으로 드시면서 네, 밥을 세 끼를 다 드셔야 돼요. 저는 너무 과체중이었으니까 줄이려고. 네. 정말 유방암 30살 먹은 싱글 아가씨고 삼중염성 유방암인데 정말 12월 초에 왔을 때보다 2월 초에 저를 찾아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10kg 딱 감량이 됐고 항암을 두 번 했는데 세포독성 항암제랑 면역항암제 키트루달 맞는데 머리가 안 빠졌더라고요. 머리 그대로고 얼굴 색이 흰색으로 변해서 온 거야. 예전에는 약간 야식을 많이 하고 술, 네. 치매 뭐 그런 걸 많이 한 야식파였어요. 네. 약사님 먹지 말고 커피 끊고 야식 끊고 그리고 야채 갈아서 몽땅 갈아서 먹는 몽땅 좀 했더니
힘들지 않게 10kg가 감량되고 뭐 되게 항암이 쉬워요, 약사님. 와,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 이제 책이 조금 이제 어렵다 보니까 네. 그 암 줄기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 환자가 좀 암 줄기세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하고 네. 이 암 조직이 이렇게 크잖아요. 5cm다, 네. 2.5cm다. 그러면 여기에 암세포도 있고 암 줄기세포도 있고 섞여 있는 거 여러 세포가. 그러니까 일반 항암제는 암세포 정도를 커버하는데 네. 암 줄기세포는 가만히 동면이라고 그러죠. 네. 잠자고 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런데 그 1기 환자가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을 했는데 1년 반 후에 4기가 되는 거예요. 제발 전이가 됐어. 1기 때 그 주변에 암 줄기세포가 있었겠죠. 네. 있었는데 그거는 측정 0.5 이상은 돼야 CT, MRI를 보이는 거예요. 0.3, 0.2, 0.1은 있는데 네.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지 않고 가만히 똑같이 예전이랑 똑같이 부분 절제만 하고 똑같이 1년 반을 하면 이제 얘가 이제 타이밍이 와서 얘가 전이를 하는 거예요. 암 줄기세포는 일단 발현하면 속도는 걷잡을 수 없다. 일단 뭐 씨앗 같은 거네요, 이게.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seed and soil 이론이 있어요. 네네. 바로 엄독도 그냥 seed and soil. seed가 암이고 네. 암세포고 soil은 토양이에요. 네네. 이게 진짜 굉장히 유명한 암 이론인데 토양이 되면 싹이 발화하는 거예요. 그 토양이라는 거 제가 얘기했죠. 산성 네. 환경, 산소가 부족한 환경, 염증성 환경이면 딱 트이기 좋은 환경이 돼요. 근데 그런 환경을 주로 우리가 먹는 식이 네. 또 스트레스 네. 이런 거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몸이 딱 토양이 되면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치맥 먹고 그죠? 돈가스 먹고 네네. 커피 마시고 그러면 너무 완벽한 토양이 돼서 어머 이제는 발화를 내가 잠에서 깨어나 싹이 커야겠다 라고 암세포가 인식하고 이제 암 줄기세포가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안 되게끔 눌러야 돼요. 지금 저희 아빠도 컨디션 되게 좋지만 네. 이제 슬슬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그쵸. 모임에 나가시면 네. 이제 뭐 암 환자 있다고 뭐 메뉴가 바뀌지 않죠. 네, 고기죠. 고기 네. 뭐 돼지고기 막 드시고 오셨는데 등에 정말 쫙 돋아요. 발진이 쫙 막 간지럽고 이야. 아빠 지금 보라고 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오니까 어때요? 야, 바로 이렇게 바로 돋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보이는 암세포는 없지만 암세포가 한두 개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쵸, 얘가 그쵸. 좋아하는 게 오니까 염증 반응이 확 나타나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떡하냐? 시기를 더 타이트하게 절대 앞으로 이제 또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제 본인이 이제 알죠. 네.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번에도 갔더니 귀띠에 예전에도 작년에 뾰드락지처럼 난 게 이만해졌잖아요. 네. 근데 네. 여기 귀에 또 생긴 거예요. 네. 본인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약 바르고 아빠 또 뭐 드셨나 이제 아빠 나 몰래 또 뭐 드셨군요. 네. 그랬더니 뭐 지금 뭘 먹고 있는지 간식으로 뭘 네. 먹고 있는지 했더니 강냉이 그러니까 과자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강냉이를 이제 남동생이 사줬는데 이렇게 포대로 된 거를 다섯 포대를 먹었대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그걸 먹은 거여서 아빠 이 강냉이에 뭐가 안 좋은 성분이 있다. 이 옥수수가 강원도 옥수수일 리가 없고 GMO로 미국 수입산 옥수수로 튀겼으면 유전자 변이 옥수수인데 이거를 다섯 봉지나 먹었으니 요만한 봉지가 아니고 큰 수대로 네, 팔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갖고 당장 갖다 버려라. 그거 끊고 계속 점검을 받는 거예요. 네. 아빠 지금 피부에 암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발화되지 않은 애가 있습니다. 또 혼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아빠가 지금 관리 잘 해야지. 나머지는 지금 말기암 환자들의 희망이신데. 맞아요. 80세의 희망이신데. 아빠가 지금 아빠 혼자 본이 아닙니다. 맞아요. 음식 네. 조심하시라고 제가 정말 입이 닳게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또 몸에 뭐 난 거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또 좋아져요. 왜냐하면 환경을 확 바꿔주니까 염증이 날라고 했다가 싹 없어지죠. 그 이제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작가님 영상 보니까 어떤 분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암세포의 씨앗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작가님 말씀대로 이제 환경이 되면은 발현을 한 거고 누구는 가지고 있지만 발현되지 않았을 뿐인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우리는 보통 이제 유전적인 거를 많이 질병의 원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이제 후천적인 요소가 암 발병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죠. 유전자의 영향은 네.
한 정말 5에서 10%? 만약에 유방암이다, 뭐 브라카, 네네. 뭐 변이가 있다. 변이가 있을지라도, 유전적으로 그런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지라도 네. 이게 발현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발현이 안 되는 토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후성 유전학은 환경을 바꿈으로써 질병의 발현 스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후성 유전학. 이게 네네. 21세기, 네. 최신의 2000년대 이후에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부모가 뭐 암이면 나도 암, 뭐 무슨 당뇨면 부모가 당뇨면 나도 당뇨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혈압이 있어서 나도 혈압 이게 아니에요. 조절할 수 있어요. 당뇨 혈압 조절할 수 있고 네. 더 늦게 발현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환경이다. 몸안의 환경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매일도 왜냐하면 그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돼야 네.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거를 DNA 이제 전사라고 네. 하는데 네. 여기 DNA를 내가 뭐 A, B, C 하면 얘도 똑같이 A, B, C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A, C, C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인식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는 얘 잘못됐어. 얘는 없애. 네. 세포 아포토시스라 해서 세포 사멸을 하는 P53 유전자가 있어요. 얘가 작동을 막 하면서 잘못됐네.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거지 네네. DNA 복제 시스템이 오류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쌓아요. 근데 이제 P53이 이 변이된 거를 처리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변이가 누적이 되면 네. 얘가 이제 오버되는 거죠. 이렇게 못하는 애들이 이제 계속 누적되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변이를 많이 시키는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 있으면 네. 이 P53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확 꺼져요. 아예 얘가 기능을 뭐든지 과부하되면 그렇잖아요. 얘가 딱 작동을 이제 안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쵸. 암으로 그냥 급속도로 커지는 거죠. 근데 그 P53에 대한 검사가 나와 있어요. 검사제 여러분 잘 보면 네. P53 네가티브면 그래도 암 억제 유전자가 살아 있는 거고 포지티브 2 정도면 얘 작동 못하는 애예요. 근데 대부분 말기암은 P53 작동을 못해요. 그럼 이걸 살리는 항암제가 있냐? 없습니다. 이런 건 천연물로 살리는 거예요. 그 작가님은 이제 그 항암 치료에 있어서 복춘제를 네. 굉장히 중요시 하시잖아요. 네, 네. 그 이제 복춘제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그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복춘제가 좀 필요한가요? 일단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호중고가 굉장히 막 급격히 떨어지고 적혈구도 떨어지고 임파구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올려주는 유지하게 하는 뭐 베타글루칸 이런 거나 또 액상칼슘제 또 액상오메가 저는 씨앗 오메가를 항상 얘기하는데 그거랑 뭐 기본으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니까 비타민 D도 체크를 해주셔서 그런 거 보충을 미리 해야죠. 그 이런 보충제는 이제 그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이거 다 공통인가요? 다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그냥 이제 기수가 올라갈수록 네. 암이 영양소를 다 뺏어간다고 보면 돼요. 혈관도 막 자기가 다 가져가잖아요. 네네네. 가져가죠. 영양소도 가져가는데 먹은 만큼 에너지는 안 만들어요. 암은. 그게 살이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살이 급격히 빠진 이유가 나는 똑같이 먹었는데 원래 정상 대사는 하나를 먹었으면 36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암 쪽으로 영향이 가면 2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먹는 대로 다 암으로 가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에너지 부족하잖아요. 네네. 에너지가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그쵸. 급격히 살 빠지는 거 말기암에서 체중 저하 다 영양 부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보충을 많이 해요. 다각면으로 미네랄 보충.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다 그거는 드시고 있어요. 비타민 C 고함량, 비타민 B 고함량 드시는데 비타민 B와 C로 고칠 것 같은 건 암 환자가 없죠. 비타민 C, B랑 C 안 드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쵸, 기본으로 그건 다 드세요. 저도 먹어요. 그렇죠. 그거로는 암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충제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제가 그런 면에서 제가 책의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그러니까 제가 쓰는 보충제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세포를 살리는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는 반짝. 근데 그건 다 수용성이라서 한번 쭉 소변을 넣으면 다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C와 비타민 B는 우리 몸에서 쓰는 게 조금이에요. 그 나머지는 아무리 고함량 먹는다고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출이 돼요. 그리고 합성 비타민 B, 합성 비타민 C는 암 환자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죠? 합성인데. 그렇죠, 그렇죠. 얘 지금 간 수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고함량의 합성 비타민 C 막 6,000ml를 먹어라 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버가 암이시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먹으면 암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5년 동안 그걸 주구장창 얘기하시더니 암이 되셨어요. 와.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웠고 제 책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와. 그분이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네. 근데 엄청난 팬층이 또 되게 두꺼운 분인데 네. 왜냐하면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 에너지를 줘요. 잠깐은 커피 마신 것처럼 네. 반짝하는 에너지를 주는데 그거는 에너지는 항상 교감신경을 확 돌게 해서 에너지를 줘요. 항진을 시키죠. 근데 암 환자는 어때요? 원래도 항진되어 있어요. 부교감이 다른 유튜버에 보면 제가 얘기해요. 부교감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균형이 원래 깨져 있는데 비타민 B, 비타민 C 계속 더 업을 시켜주면 몸이 암 환자의 몸과 맞지 않아. 지금 비타민 B와 C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낮춰주고 부교감을 올려줘야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비타민 B와 C에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지 면역항암제 부작용을 이제 취소하기 위해서 천연물을 강조하시던데 네. 이유가 있나요? 일단 T세포를 새롭게 하는 거에는 네. 면역항암제밖에 없었는데 면역항암제를 계속 맞을 경우에 T세포에 오류가 나타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항암제를 맞을 때는 보충제로 오메가3 같은 거를 같이 써주면 조금 면역항암제 부작용이 줄어든다라는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최신의 논문에 면역항암제 자체가 나온 지가 몇십 년 안 된 네. 약이고 네. 이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3 그러나 오메가3도 생선 오메가 이렇게 너무 화학 공정을 거친 오메가3 안 되고 달걀에도 오메가3가 많다고 그랬죠. 네네. 네. 일반 좋은 달걀. 달걀. 일반 달걀. 네, 좋은 달걀 네. 먹고 씨앗류에도 오메가3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씨앗을 볶는다든지 네. 너무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어 있는 견과류들 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곰팡이들이 자랄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저는 견과류는 따로 먹지 않고 있어요. 씨앗은 어떤 걸 드시나요? 뭐 해바라기 씨 이런 거 드시나요? 씨앗을 먹진 않고 씨앗으로 8가지 씨앗을 네. 실온에서 압착한 그러니까 열을 가하지 않고 네. 기름만 뽑아낸 그걸로 오메가 3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먹는 이유는 오메가 3 때문에 먹는 건데 그쵸, 예. 그 오메가 3를 이제 압착해서 네. 열을 가하지 않은 네. 그 기름을 드신다는 거죠? 그쵸. 기름은 공기 네. 중에 열을 가하거나 공기 노출되면 뭐가 된다? 산패. 산화 산패된다. 네. 기억하세요. 그 저는 작가님 책에서 이제 콩이 이렇게 암에 좋은 줄 몰랐어요. 네, 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콩에 유효 성분을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데요. 제니스테인의 항암과는 논문이 정말 수천 수만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제니스테인을 먹기 위해서 두유를 드셔라. 네. 근데 또 이게 약간 콩이 열성 음식이기 때문에 네. 또 너무 이걸 먹고 이제 갱년기 증세가 있는 유방 환자들이 조금 더 열이 나는 느낌이 있다? 그럼 좀 줄이시면 되죠. 뭐든지 네. 너무 과하지 않게, 식품은 과하지 않게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제 최신 논문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최신 논문이나 연구를 보면은 이 천연물과 암의 관계는 어떤가요? 지금 맡고 있는 항암제도 뭐 주목나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파클리탁 뭐 이런 거에 이제 뽑아내서 그 독성 물질을 만들어서 지금 항암제도 만든 약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천연물로서 항암력이 증명된 논문으로 증명된 게 한 3천 종류? 3천 개나 있어요. 네, 3천 개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천연물이 좋은 점은 부작용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강 많이 먹으면 뭐 속 쓰리고 뭐 다른 부작용이 있지만 세포를 막 죽이거나 네. 막 혈구를 막 떨어뜨 이러진 않잖아요. 품으로서 천연물인데 정상세포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 유효 성분을 뽑아냈을 때 암을 죽이는 성분들이 네. 지금 한 3,000개 정도 실험실에서 발견을 했고 논문 배경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썼을 때 부작용이 없다는 거 부작용이 없이 그다음에 그 표적 여러 가지 표적을 지금은 다 막을 수 있는 항암제가 없는데 네. 천연물로는 있다는 거 그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알로에라든지 네, 양파 네. 포도씨, 네. 네. 오미자, 네. 귤 껍질, 강황, 버섯,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이 3천 가지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뭐 나물류도 엄청난 약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약으로 네. 쓰려면 막 1kg씩 먹어야 된다. 못 먹잖아요. 그거 네. 하나만 어떻게 먹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천연물 연구가 가장 최신 각광받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저도 이제 공부 중입니다. 이 천연물 조합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공부 중이죠. 그럼 그 방금 이제 천연물이 부작용이 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천연물하고 이제 생약들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암 치료제를 맞잖아요. 또 네. 이런 부작용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최소화시켜주죠.
저희 이제 아버지가 지금 80세인데 네네. 시스플라틴, 파클리탁셀, 키트루다 이제 암 환자이신 분들은 내가 맞는 건데 뭐 유방 암자 나도 맞았던 건데 3개월씩 근데 이걸 세 가지나 맞았단 말이죠. 네. 저는 한 가지 시스플라틴 3개월 그다음에 파클리탁셀 3개월 이렇게 나눠서 6개월을 맞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버지 딱 조합이 세 가지인데 이걸 한 주에 한 번씩 80세가 맞는다고 하니까 네. 처음에 너무 걱정했어요. 처음 막 구내염 너무 심했고 시스플라틴 막 이런 거 맞을 때 아드리아마이신 맞을 때 그다음에 파클리탁셀 맞을 때 관절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통증이 아려요. 네. 손목이 막 아리고 무릎이 아려서 걸을 수가 없어요. 계단을 못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걸 80세 아버지 원래 관절이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80세면 아빠 어떻게 좀 걷는데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데 시사는 괜찮아 조금 이제 설사기가 좀 처음에는 있죠. 위가 좀 더부룩하고 조금의 울렁거림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부작용이 속하지도 않아요. 식사량을 조금 주는 거 외에는 괜찮으신 거예요. 너무나 너끈히 항암을 하는 거죠. 다섯 번은 아무 부작용 없이 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상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천연물 보충제의 위력이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아, 그 작가님은 작가님도 암을 극복하셨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암 극복하셨잖아요. 결국 암 치료의 관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암 치료 관건 시기가 또 관건이에요. 지금 굉장히 상담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4기인데 전신 전이인데 1년 이상이 지나신 분들은 조금 저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초기 조직 검사했다 무슨 암인지 모르지만 암일 것 같다 그때부터 집중 관리를 해야죠. 이때가 이제 전이가 막 일어나는 시기고 하기 때문에 뭐 수술 잡고 한 달 두 달 여유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게 너무 황금과 같은 시기죠. 이때 가만히 있을 때 얘도 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암이 그렇게 이제 검사하고 막 대학병원에서 대기 타는 시간들이 좀 길거든요. 그런 시간들에 정말 바로 식이요법부터 보충기요법을 하셔야죠. 그럼 벌써 이걸 함으로써 암이 억제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수술, 항암, 방사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병행을 하시라. 이것이 바로 통합요법, 컴비네이션 테라피. 뭐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최신의 요법입니다. 아, 그러면 그 4기에 전신전이가 되신 분들 같은 거 오면은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식이요법부터 책을 일단 읽었는지 보고요. 왜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빠꾸가 돼요. 그냥 빈손으로 또 오세요. 검사지를 가져야지 제가 얼굴만 보고 관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혈액 검사의 모든 상태가 거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 영양 상태가 어떤지 항암제 부장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지금 몸 안에 CRP를 통해서 ESR 뭐 이런 걸 통해서 염증 수치가 얼마인지 간 수치의 손상이 얼마나 됐는지 또 이런 집은 정상인데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 이거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기 환자가 오면 혈액검사지 꼭 제가 꼼꼼한 아 저 정상이에요. 다 정상이래요. 그 선생님이 다 정상이 선생님이 보시는 건 다 그냥 너무 범위가 넓어요. 조금만 낮아도 좋은 거고 조금만 높아도 좋은 건데 저는 더 타이트하게 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혈액검사를 찝어내는 거죠. 제가 거의 1타 강사처럼 너의 문제는 무엇이다. 쪽집게처럼 이제 쪽집게 강사가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찝어주고 그것부터 교정해 나가는 거죠. 일단 식이요법은 지금 아직도 저한테 커피는 먹어도 되냐고 한 잔은 괜찮게 그러면서 리젝 아 그럼 식이요법 안 하실 거면 저하고 상담은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뭘 먹어도 되냐고 아직도 저한테 물으시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 불가고요. 그냥 오시는 분들 막 그냥 저 만나겠다고 약국 오시는데 빈손으로 오세요. 아무 준비 없이 제가 그러면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식이요법 하시고 책 읽고 다시 오세요 뭐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또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은 식이요법을 이제 시작을 하세요. 바로 뭐 저 만나려고 오래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식이요법 하시고 도대체 내 혈액검사지 수치 있잖아요. 그걸 표로 좀 만들어 오세요. 막 그냥 중구난방 오면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자기의 병기 제가요 막 와서 썰을 푸시는 거죠. 몇 년도 뭐 무슨 암이었는데 또 전이가 이걸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적어 오시면 한눈에 쫙 파악을 하면 되는데 말로 하시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적으세요. 본인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적고 혈액검사지는 몇월 작년 거를 제가 비교해서 일일이 항목별로 보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분류를 해갖고 표를 딱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그러면 너무 심플하게 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놓칠 수 있는 이렇게 보다 보면 50페이지 가져서 나보고 보라 그러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리를 좀 해갖고 오시면 제가 찍어낼 시간이 더 많고 놓치지를 않죠. 그죠? 디테일을 그쵸. 놓칠 시간.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이 수치, 이 수치. 그래서 이런 보충제를 써야 됩니다. 딱 5분이면 나올 거를 그거를 제가 보고 막 1시간씩 그러면은 서로한테 힘든 일이니까 그거를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이요법은 기본으로 하셔야죠. 그 이제 운동법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 네. 암 환자분들은 어떤 운동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암 환자들은 그냥 저는 걷기, 산책, 산책. 지금 뭐 어떤 뭐 어려운 운동을 할 수가 없고 체력이 없기 때문에 산책으로 해서 서서히 만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저는 그냥 처음에는 30분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 파클리탁스에 맞을 때는 정말 딱 할머니 몸이에요. 걸을 수가 없어요. 부축을 해줘야 돼. 남편이 딱 부축을 하고 붙잡고 한쪽 발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할머니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안 그러셨어요. 진짜요? 네, 그거 없이 그냥 저보다 더 항암을 잘하셔서 제가 저도 놀랐습니다. 80세 항암을. 근데 또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 드리자면 저를 찾아오셨어요, 따님이. 네네. 근데 아버님은 저랑 저희 아버지랑 같은 폐암이셨는데 4기셨는데 항암제 한 번 맞고 폐렴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그 폐렴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중환자실. 탄소 마스크를 끼시니까 제가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일반 병실에 오시면 제가 그때는 어떻게 도와드리겠지만 지금은 식사를 못 하시니까 너무 정말 저희는 항암제만 맞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떤 항생제를 써도 안 듣는 폐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제 부작용 폐렴인 거죠. 그래서 뭐 치료를 뭐 해보지를 못하시니까 너무 안타깝고 막 오셨는데 또 도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일반 병실로라도 오셔야 뭔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콧줄을 끼고 계시니까 그런 분도 계셨고 일단 70, 80대 환자들은 항암제를 한두 번 맞고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진짜 젊은 분들은 그래도 몇 차를 맞는데 노인분들은 항암제가 조금 우려가 많이 되죠. 견디실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암 환자들의 운동은 걷기로도 충분하다. 충분하죠. 그 설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설탕 드는 식 많잖아요. 음료수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1인당 1년에 16kg를 설탕을 먹는데 16kg. 미국 사람들은 더 많이 50kg를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드시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료수 차가 아닌 음료수에는 다 설탕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인공 감미료가 더 설탕보다 뭐 몇백 배씩 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혈당을 확 올리는 그런 감미료는 정말 안 되죠. 왜냐하면 혈당을 올리는 거는 암 환자에서 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혈당부터 저 물어보는데 병원에는 혈당 검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해보면 항암제 부작용 막기 위해서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덱사메타손을 쓰면 혈당이 올라가요. 오늘도 췌장암 환자 제 친구인데 200이라고 공복 혈당 200이요. 그럼 또 이제 병원에서 엄청 센 당뇨약을 또 처방을 하세요. 그렇겠죠. 악순환인 거죠. 항암제를 맞으려고 부작용 맞으려고 약을 보고 있는데 또 당뇨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부터 처음부터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돼요. 보충제를 쓰시고 그래서 식욕법 저는 입이 달아지게 제가 지금 유튜브 와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데 너무 또 채식 식단만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그죠? 달걀도 쓰고 해산물 제가 적극적으로 쓰잖아요. 또 안타까운 사연 하나 또 따끈따끈한 사연인데 지난주에 부인이 이제 찾아왔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내용만 봐서는 한 달 사이에 키가 4cm가 줄고 몸무게가 14kg가 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말기암인데 노인분이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32살, 32살. 아니 이게 췌장암이신데 왜 이렇게 됐죠? 너무 식사가 안 됐나 했더니 어설프게 누가 쓴 책을 본 거예요. 말기암 책을 보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또 우대산에서 나으신 분인데 그분의 거를 보고 끊고 이제 채소 녹즙만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너무 영양 결핍이 되면서 제가 그랬죠. 암이 막 증식할 땐 영양소가 어디로 가요? 암한테. 암으로 가니까 정상세포 갈 수가 없으니까 키가 4cm가 줄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채식만 해서는 또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해산물을 통해서 해산물을 먹을 거 되게 많이 전복도 있죠, 문어도 그거. 있죠, 새우도 있죠, 오징어도 있죠, 황태도 있죠, 뭐 해산 생선도 미역도 있고 톱도 있고 김도 있고 파래도 있고 이런 건 정말 다 항암력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막 바닷가 너무 먹을 게 많아요. 이것도 먹고 달걀도 먹고 그럼 꼭 고기 안 먹어도 먹을 수 있는 뭐 새우도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영양을 채워야 돼요. 미량 미네랄을 채워줘야지 채식하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는 그렇게 큰일이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막 통탕을 하시면서 그때 약사님 책이 안 나와가지고 그 책을 보다가 그 책을 따라했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식이요법 충분한 영향을 주는 걸로 이제 제가 교정을 해드렸거든요. 네. 작가님 책을 보거나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작가님이 이제 작가님 아버지와 함께 희망이잖아요. 암환자들한테 네. 좀 암환자 그런 분들한테 좀 3개월의 기적을 만드는 법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는 산다. 여러분 마음부터 말부터.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내 몸이 1%도 좋아지지 않아. 더 나빠지죠. 그러나 나는 살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살 방법을 난 찾을 수 있어. 난 찾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내뱉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또 몇 배의 차이가 있거든요. 가족들한테 난 살아난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난 좋아져.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질 수 있어.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좋아질 거고 난 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호할 때 달라지고 그게 한 50%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걸 180도를 전환을 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냥 나는 아무 것도 안 하고 병원에 항암제만 맞는다? 나을 수 없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자기암은 10% 미만이에요. 특별한 분만 살아남는 거예요. 5년 생존율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바꿔야 돼요. 먹는 거 바꿔야 되고요. 잠자는 습관도 바꿔야죠. 잠을 다 못 자요. 말기암은 이미 너무 황진돼 있어서 근데 커피를 못 끊는다? 나는 죽겠다라고 작정하신 거랑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끈 커피를 마시면 밤마다 너무 후회를 하고 천연 수면제 같은 거를 천연으로 된 제품을 먹어요. 또 항진된 걸 눌러줘야 되니까 나 또 바보짓을 했네. 옛날의 습관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죠. 왠지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면 커피 라떼를 꼭 마셔야 될 것 같은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사실 현재 내가 된 거예요. 제가 진짜 경험한 거 본 거 뭐냐 몸은 너무 정직하다. 인풋이 있으면 그대로 아웃풋이에요. 바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현재 나는 내가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여러분 뭐 암이 뭐 남편 때문이네 뭐 때문에 얘기할 거 없어. 누가 난 상사가 나한테 스트레스 줘서 암이다. 이거는 좀 변명이고요. 직면을 해야죠. 정직하게 내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직면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자리서부터 고치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여러분한테 3개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바라는 대로 분명히 여러분의 소망하는 것이 2023년에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열방약구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의 저자 김은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